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오늘도 분양 올림픽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아, 동탄 이 신도시 A59 블록이죠. 금강 펜트리움 오늘의 출전 선수입니다. 아, 그다지 궁금하진 않은데 뭐 자꾸 물어봐 달라고 해서 주영남 사장님 소감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안경을 자꾸 왜 보고 계시죠? 아니, 그나저나 자료가 잘 안 보여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뭐야 집실행 촬영하러 네. 갔을 때도 자료가 안 보여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나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러고 와서 집에 약병 제가 네. 그 먹는 비타민 약병 글씨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네.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노안이 온 거죠. 아. 노안. 이 우리 도시락이 문제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다 저를 20대 네. 후반이나 30대 네. 초반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동안? 아니 그냥 봐도 딱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영생 얘기하고 네. 오늘 또 노안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좀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네. 제가 사실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예, 모르셨겠지만 사실은 네. 좀 나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흰 수염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진 많이 다니던데 아, 또 요 대목에서 또 누군가 이제 등장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 이 13회 분양올림픽을 시작을 네. 하면서 네. 제가 또 이 소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감일지 한번 자꾸 그거 작가한테 부탁을 하는지 꼭 들어보자라는 얘기 아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작가랑 뭐 저녁 먹었어요? 따로? 굳이 이 얘기를 왜 넣었을까? 그냥 그때 일찍 둘이 가시는 것 같은데 뭐 저녁 드신 거 아니에요? 아, 좀 먹었죠. 뭔가 네.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윤활유가 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무려 네.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7월 이제 3기의 신도시 사전 청약까지 이제 예고되고 네. 있는 상황이죠. 여러모로 청약시장의 열기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분양올림픽에서도 네. 그러니만큼 더욱더 신속 정확한 정보와 함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네. 분석까지 아울러서 계속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네. 소감은 이렇게? 그렇죠. 네. 뭐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진지한 멘트를 하시길래 뭔가 좀 저녁 먹으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아, 뭐 우리 작가님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 구독자 분이신 것 같은데 네. 헬리아님이라는 네. 우리 구독자님께서 네. 이런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뭐 어떻게 남겼죠? 그 네. 가끔 우리 영상의 중간에 네. 그 삽입이 되는 그 네.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진짜 좋아요. 꾸잉 꾸잉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알림 설정 네 꾸잉 꾸잉 뀨 요걸 네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그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네. 뭔가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을 주셔서 네. 제가 한번 진지 모드로 기름기 네. 쫙 뺀 이 진지 모드로 한번 네. 소감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멘트를 다 하는 거 보면은 그분 열혈 구독자인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뭐. 굉장히 자세히 봤는데 네. 그 억양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물결 표시까지 해주셨더라고요. 네. 다 이제 암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다 못 외웠는데 네. 그 멘트 하나하나를 그걸 다 네.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거는 악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진짜 관심의 그렇죠. 그 댓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이걸 계속 좀 제가 진지 모드로 다시 바꿔서 해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와서 네, 하기는 13회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미 버린 몸이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영상 편지 영상 편지 한번 예, 한번 해주시죠. 네. 벨리언님 네. 정말로 면밀하게 우리 영상을 다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로 먼저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우리 영상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각 파트마다 이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제도와 관련된 부분,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부분, 또 가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장 통계부터 해서 뭐 아파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 요소까지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내용도 많은 편이거든요. 네. 제가 오프라인 강의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을 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정보 전달만 다 하면은 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갖고 네. 중간중간 좀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편집해서 넣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세세한 모니터링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뿌잉 뿌잉 뀨 뭐 휴게소 같은 그런, 그렇죠. 네, 너무 계속 달리면 힘드니까. 그렇죠. 휴게소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졸음쉼터. 네, 그렇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영상 편지 매주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영상 편지는 또 어떤 구독자분께 전달을 하게 네. 될까 네, 기대됩니다. 근데 이거 소통하고 나서 계속 뭐 이런저런 댓글 같은 게 좀 있어서 네. 할 얘기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이제 또. 잡담이 너무 또 길면 네. 또 지적이 본론으로 넘어가야죠. 네, 뀨 오늘 안 하고 넘어갑니까? 뭐 편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뀨. 네,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A59블록 금감 펜테리움. 네. 아, 항상 시작은 개체량으로 시작을 하죠. 네. 또 분양 시기, 규모, 네.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아직. 시간은 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금강주택에서 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는 분양 일정상으로는 올해 10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 1103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동탄 2신도시 내에 앞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을 모두 포함해서 신축 5년 이내 신축 중에 1000세대가 네. 넘는 단지들만 헤아려 봤을 때 약 15개 단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 15개 단지가 1000세대가 넘는 수준이라면은 네. 아주 뭐 탑클래스, 규모를 봤을 때 탑클래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가 늘 네. 초청을 하고 있는 네. 효도르 선수. 네. 아주 슈퍼 헤비급은 아니지만 네. 헤비급이면서 기량이 출중한 효도르 선수 다시 한번 좀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항상 효도르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제가 제일 아끼는 선수죠. 근데 운동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 막 뛰어다니고 얼마 전에 도끼질도 하고 뭐 타이어 막 때리죠. 막 원시적인 네. 훈련 방법. 좋아합니다. 네, 이 시공사가 금강주택인데 아 그 금강주택 네. 이름을 요즘에 건설사들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거 브랜딩을 좀 새롭게 좀 해야 되나요? 금강주택 일 많이 했는데 나름 그렇죠. 예. 컨설팅을 한다면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SK건설도 SK에코플랜이었던가요? DLENC 대림동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계속 건설사, 아까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 말고 건설사 회사명 자체를 이제 바꾸어가는 네. 추세거든요. 약간 올드해. 예, 굉장히 뭐 전통이 있다라는 느낌은 받는데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가는 차원에서 이 회사명도 한 번쯤은 좀 재고를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예전부터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효도르 같은 조금 오래된. 그렇죠. 네. 그렇죠.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가 네. 효도르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 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저 사람도 맨날 효도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심지어 거예요. 우리 PD가 반다레 실바 했더니 그 뭔지 잘 몰라가지고 실바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앤더슨 실바만 나온다고. 저랑 같은 세대인 줄 알았는데 네. 반다레 실바 모른다. 네. 나이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요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금강주택은 잘 모르고 네. 금강 펜테리움이라고는 그렇죠. 알더라고요. 다행히 펜테리움 브랜드에 대한 네. 어느 정도의 그 인지도는 좀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약간만 손을 그 브랜딩을 조금 하면은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동탄 이신도시의 그 금강 펜테리움 진출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가장 먼저 공급이 된 입주 완료된 단지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1차부터 4차까지 입주를 완료한 상태고요. 2021년 3월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이제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분양 예정인 단지들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A-59블럭에 하나가 있고 또 A-57-2블럭 또
동탄 테크노밸리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미 진출을 했고 또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 또 금강주택이 시공능력 평가가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2020년도 37위를 기록했거든요. 준수하는 수준이죠. 2019년 대비 또 이 3계단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네. 이 건설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3계단, 3계단 이렇게 안 하나요? 3계단. 3계단. 네. 3단. 3단 뛰기. 근데 여기 동탄 그 이 금강 펜테리온 같은 경우가 이 수준으로 보면 이 동탄 이신도시에서 인지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규모랑 시공사 브랜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평가가 있을까요? 일단 금강 펜테리움이라는 이제 브랜드는 네? 펜타그램, 네? 센테니얼, 네? 리움 이 세 가지 단어의 조합으로 네. 이루어진 브랜드고요. 펜테리움은 별 모양을 뜻하는 펜타그램을 네. 활용해서 중심적인 이미지와 네. 100년의 미래 가치를 약속하는 네. 그런 브랜드 철학이 네. 담겨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브랜딩 얘기 그냥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혼자 왜 이런 얘기 뭐하러 하시는 거죠? 제가 뭐 금강주택에 꼭 뭔가를 바래서 이런 것까지 네. 제가 나서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네. 혹시나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지 뭐 이거 나열해달라고. 혹시나 누가 네. 누군가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있어요. 조금 막. 네. 철학가 나오신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모하고 브랜드 통산해서 봤을 때 네. 메달은 은메달 8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브랜딩을 하면 금메달로 넘어가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앞에 37이었는데 뭐 20위권은 20위권 충분히 가능하죠.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그러니까 다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 오히려 펜테리움, 더 시글로 이런 거 아는데 금강주택하니까 조금 뭔가 IoT가 좀 약할 것 같은 막 그런 맞습니다. 느낌? 이제 스마트한 느낌이? 브랜드 명도 중요하지만 건설사 자체 그 회사명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두 개가 따로 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전엔 주택시장이 조금 나이대가 있었다면 지금 젊어져가지고 그렇죠. 그 트렌드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4월에 평균 경쟁률이 809대 1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네,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동탄역의 역세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물론 있겠지만 A59블록 금강 펜테리움도 그 정도 입지라고 평가가 되는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죠? 이 A59블록 펜테리움의 경우에는 네. 동탄역까지 거리가 중요하겠죠? 네. SRT가 현재 다니고 있는 동탄역까지 15분 걸립니다. 15분. 그래도 뭐 아쉽긴 해도 뭐 한 그 뭐 무난한 그런 거리 아니에요? 뭐 카메라 대고 혼자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15분이면 상당히 준수하죠? 네. 네. 자동차로 15분 걸립니다. 자동차로. 자동차? 예, 자가용으로 15분 걸리고 이제 9.1km 정도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버스 노선은 안 나오네 또. 버스 노선 필요하죠. 동탄 물류단지 남측 정류장입니다. 단지에서 네.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네. 이 39번이나 네. 102번 버스를 타시고 네. 45분에서 50분 정도 이동하시면 동탄역에 네. 도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동탄역 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거리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45분, 50분 이거 얘기 좀 잘하세요. 어떤 분들이 좀 민원쟁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막 되게 화내시는 분도 있고 그 최단 거리 조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평균 내시는 건가요, 뭔가? 평균을 내죠. 네. 대중교통 그 소요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인터넷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거를 모두 다 평균을 내서 집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간혹 가다가는 이
대중교통 앱을 이용하면은 네. 중간에 손실되는 시간이 전혀 없을 경우에 뭐 몇 분까지도 가능한데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 이제 그때 그렇게. 검색 시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딱딱딱 뭐 마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교통량이 좀 많을 때, 네. 적을 때 그게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버스 앱을 뭐 가끔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직접 써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맞춰서 바로 타고 바로 환승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배차 간격 좀 많을 시간 때, 이럴 때. 막 달려가는데 바로 앞에서 버스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럼 10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미리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댓글에 대해서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 뭐 다양한 그렇죠. 사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런 거 지적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게. 그만큼 세세하게 다 듣고 보셨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디테일까지. 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부분. 네, 특히 저희 영상 그 자막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디테일하게. 다, 어우, 훌륭한 아주. 뭐 시청자라고 판단이 네.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도 한번 영상 편지 제가 네.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동탄이게 먼 거라고는 보는데 어떻게? 예, 네.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아직 동탄 도시철도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트램인 것이죠. 트램, 네. 트램. 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2일, 그러니까 올해 1월입니다. 네. 올해 1월에 이 계획 승인을 신청한. 신청이네요. 승인이 떨어진 건 아니고 네. 신청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네. 신청을 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네. 수원 망포 동탄역, 오산역을 연결시키는 노선과 병점역, 네. 동탄역, 또 차량기지를 네. 연결시키는 두 개 노선으로 운행이 될 예정이고 네. 동탄 신도시 전체 주민이 이 동탄역까지 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이동한 다음에 동탄역에서부터 GTX-A 노선이 또 나중에 개통이 되니까 네. 그것을 이용해서 강남의 삼성역까지 전체 신도시 주민의 이 평균적인 소요시간이 35분 안에 삼성역까지 주파할 수 있도록 이런 네.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상당 부분의 이 교통여건의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아직 뭐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인 거죠? 목표죠. 네. 트램 자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곳이 막 스쳐 지나가가지고 거기 네. 위례 트램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위례 입주가 대략 한 2015년 전후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위례 트램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 될지 뭐 며느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 참. 이게 뭐 단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통노선이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행정 절차 진행되고 실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거를 그냥 시간 많이 걸린다라고 아예 좀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서 예, 바라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네. 겁니다. 예. 목동인가 어디가 거기도 트램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툭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 뭐야 지금 서울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있잖아요. 네. 9호선도 최초 계획 위반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91년도인가 그래요. 1991년도인가 그래요.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물론 트램은 뭐 지하철 9호선보다는 싸죠. 예, 훨씬 더 손쉽게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리긴 하겠죠. 트램이 지하철계 마을버스 아니에요, 이거? 거의 그런 그런 성격이 있죠. 뭐 경전철보다 좀 예. 파급력 약한 것 같은데 너무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네. 이 개통이 되면 지금보다는 네.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꿈과 희망을 네. 불러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평가 자체는 현재 네. 평가 자체는 그거는 이제 차기에 먼 미래에. 계획으로 놓고 현 시점에서 현재 상태로 어느 정도의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인가 그거를 놓고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 가가지고 네. 여기 트램이랑 이제 가까운 정류장이 있어서 숙소를 그쪽에 구했죠. 네. 자는데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눈이 났어요. 소음 때문에 그거 어떻게 소음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노상에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그것도 지하한다고 또 돈 또 들어가는 게 아니, 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몰라 또. 트램 만들었다가 다시 지하 들고 다시 놓고. 아니면 또 해놓고 그 위에다 해서 공원을 또 만든다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한 번에 제대로 좀. 하려면 조금 동탄을 위해서 그렇죠. 제대로 된 그 대중교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동탄 신도시의 규모나 그리고 그 인구 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통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또 너무 또 청사진 제시했다가 또 혼나니까 그렇죠. 조금 디테일한 그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곳의 입지적인 장점, 뭐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학교 시설이 중요하겠죠. 네, 동탄 신도시 역시나 뭐 신혼부부들, 뭐 실거주 수요자들이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직선거리 500m에 이 도시계획상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멀리 가더라도 직선거리 750m 그 반경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추가로 더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시설 입지는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내리겠고요. 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병봉산이라든지 이 왕배산 공원. 아, 이름 좋다. 녹지 환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왕배산. 아, 좋아. 이름 좋네. 뭔가 힘이네. 우리 이미지랑 딱 어울리는 왕. 이런 거. 왕입니다요. 갑자기. 컵라면 그거 막 이거 타고 날라오고 그랬죠. 그렇죠. 왕입니다요. 그리고 이렇게 녹지 환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동탄 신도시에 아직까지도 이 자연 상태로 남아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검색해보시면은 동탄 신도시에 고라니 뛰어다닌다라는 기사 그렇게 아주 오래전이 아니에요. 최근 그 기사 뭐 아마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라니가 뛰어다닌 정도로 자연 환경이 좋은 곳,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부분. 네. 거기 왕뚜껑 PPL이 갑자기 생각나네. 내가 왕입니다요! 왕뚜껑. 좋죠? 좋죠. 왕뚜껑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면을 뚜껑에다가 올려놓고 먹었을 때 그 묘미가 있죠. 플라스틱인데도.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좀 잘 익히기 위해서는 뚜껑에다 뭔가 무거운 거를 올려놓는 게 그렇죠. 좋거든요. 근데 보통 사발면은 약간 좀 얇은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 올려놓으면 푹 꺼져요. 너무 진지해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사발면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세 번 먹는다면 뭐 대놓고 진정으로 그 제가 다 시식을 해본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온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왕뚜껑은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인 것이죠. 김이 새나갈 곳이 없습니다. 완벽한 밀폐에다가 위에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익혀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뚜껑 위에다가 거기 면도 올려놓고 그렇죠. 플레이팅이 되더라고. 김치도 올려놓고 하면 더 밥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접시처럼 강력하게 왕뚜껑 사랑합니다. 왕입니다요. 왕입니다요. 아, 왕뚜껑을 하나 갖다 놓고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것도 성대모사 한번 가셔야죠. 내가 왕뚜껑을 먹을 상인가? 구독.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네. 네. 저번에 그 귀뚜라미 이어서 성대모사 시리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귀뚤기뚤, 귀뚤기. 아,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욕 먹을 것 같은데. 네. 또 그 입지의 장점이나 뭐 특징 같은 거 또 다른 점이 없어요? 특징이 이거는 제가 뭔가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류센터가 가깝게 있다는 거죠. 근데 물류센터가 가깝게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여론이 있고 그런 상태여서 이건 한번 시청자분들과도 좀 이게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류센터가 직축근접으로는 장점, 교통량 증가에는 체증유. 이거 저번에 봤던 그 굉장히 질문 같은데 익숙한데요? 단어나 이 문장 순서 굉장히 익숙한데? 작가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아무튼 뭐
네, 요거 뭐 체증 유발 요거 이게 제 대사는 이래요. 제 대사는 그렇습니다. 현지 반응 감점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그것이 가격에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늦게까지 저녁 드렸어요? 아, 우리 사실 그 작가님이 급여 인상을 못 해드리고 있어서 네. 요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밥으로 때우려고 그러셨는거죠? 그렇죠. 이게 뭔가 이 대본으로 이제 자기 의사표시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아, 왕뚜껑 PPL이 빨리 들어가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 왕뚜껑 왕뚜껑 PPL은 왕입니다요. 우리 작가님을 위한 더 그 디테일하고 네. 업그레이드된 이 대본을 위한 네. 용도로 또 네.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 대고 왕입니다요 한번 외쳐주세요. 왕입니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점 요인이 좀 있다라는 게 거죠? 뭐 작가분이 그때도 그렇게 쓰더니 현지의 그 반응은 네. 현재의 상태에 그 현재의 반응을 우열을 나눠보면 네. 감점 요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네. 뭐 그런데 영상을 이제 보시고 이 물류센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 네. 혹은 뭐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취합해서 네. 다양한 그 리서치 빅데이터죠. 그게 네. 일종의 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저희가 사회적 이슈도 한번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물류센터 그 건축물이 조금 더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화재가 너무 심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좀 이나물질도 많고. 그렇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물류센터 화재가 일어날 때 사실 건축물 자체의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센터 안에 적재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 배송하기 위해서 적재해 놓은 제품들 중에 분명히 인화성이 높은 물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건축물들보다도 훨씬 더 이 소방 안전에 대한 규정, 뭐 규제가 네. 조금 더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자칫 더 많은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뭐 재산상의 손실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점이 조금 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물류센터의 새로운 건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도 보안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소방법이나 이런 규제가 가해지면은 건축비가 올라가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큰 그 건축물 다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공간에만 뭐 이나물질을 적재하는 그곳에만 그렇죠. 조금 강하게만 해도 그러면 좀 분류해서 우리가 분리수거 하듯이 그렇죠. 여기는 조금 인화성이 좀 덜한 물질 네. 뭐 이렇게만 분류만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분명히 몇 번의 그 사고 이후에 그 네. 원인 조사도 하셨을 네. 것이고 이제 차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뭐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류센터 개발 같은 것도 많았고 택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무분별한 개발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 입지에 대한 그 종합 평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입지 종합 6점 동메달로 6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아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분양올림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메달도 상당히 네. 높은 기준이다라는 거. 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메달을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동메달도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2027년 동탄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살짝 다시 가서 AS타운에서 은으로 새로 도금을 해드리는 네. 거 이 정도에서 좀 협의 그 딜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메달을 놓고 딜을 하는 네. 물류센터가 좀 더 첨단화돼서 변하면 어떨까요? 그것까지 첨단화된다면 제가 금으로
금도금을 새로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식산업센터가 예전에 처음에 공장에서 지식 넘어올 때만 해도 좀 그랬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렇죠. 과거에 사실 그냥 재래식 공장 혹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맞아요. 이름이 바뀌고 그때... 나서 초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해시설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맞아요. 많았는데 지금은 현대화된 지식산업센터 시설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면서 오히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을 때 그 지역의 전반적인 뭐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물류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좀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많은 가능성을 그 가운데서 포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큰 건설사들도 들어올 만할 것 그럼요.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게 우리 뭐 부동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뭐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 사회적인 이슈도 다르고 앞으로의 발전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그냥 계속 듣다 보시면 네. 부자 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 겁니다. 네. 스며들. 뭐 우리는 아니지만 가끔 뭐 몇몇 보면 본인도 부자 아니면서 부자 되는 거 막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더라고. 일단 본인부터 본인 앞가림부터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왕뚜껑 잘 먹고 일주일에 세 번씩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입니다요. 뭐 그렇습니다. 네. 가격 분석 중요할 것 같아요. A59 블록 금강 펜테리온 분양가 어떻게 네.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공공택지로서 네. 좀 일찍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네. 됐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2017년도 분양이 진행이 됐던 동탄 E 아이파크 1차, 2차가 있었는데 이 아이파크랑 비교를 해보면 근사치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파크의 공동주택 용지가 3.3제곱미터당 513만 원의 토지 공급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여기에 분양가격, 대표 평형인 84제곱미터의 기준층 분양가격 3억 8,520만 원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쪼개서 보면은 대지비는 3.3제곱미터당 1,772만 원 수준, 그리고 네. 건축비는 2천만 원 수준 이렇게 네.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금강 펜테리움을 계산을 해보면 되는 것이. 네, 동탄이 아이파크 분양가고 또 당시 공동주택 용지의 공급가를 기초로 해서 이 금강 펜테리움의 분양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동일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었다라는 네. 부분 거기에다가. 동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거리, 그 입지상의 유사성까지 있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금강 펜테리움의 이 공동주택 용지 A-59 블럭이죠. 이 블럭의 토지 공급가액은 3.3제곱미터당 564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토지 공급가의 차이가 한 10% 정도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이 한 15%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각각 토지비와 또 건축비를 그만큼의 비율로 상승을 시켰을 때 산출할 수 있는 분양가격이 84제곱미터 기준 약 4억 3,500만 원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탄이 아이파크 2021년도 최근 실거래가 7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7억 2천만 원이랑 4억 3,500만 원이랑 이 차이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한 2억 8,500만 원 그러니까 적어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그 사이에 주변 시세 대비 좀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과의 거리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당첨자한테 좀 유리한 그런 가격이네요. 그렇죠. 역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영이 돼서 이미 입주된 그 아파트의 가격이 네. 매겨져 있고 그거보다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은 난 또 내 자산 가치는 확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이 세세한 숫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중간에 쉬어가는 페이지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뀨 뿌잉뿌잉 이거요? 뀨 뿌잉뿌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좋아요. 뿌잉뿌잉.
이거 나름 귀엽지 않습니까? 네. 아, 안 돼! 왕입니다요도 한번 또. 왕입니다요. 왕독관. 쉬어가는. 다들 저를 네. 지금 20대 후반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말 조심하세요. 애교 있는 모습 자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아까 돋보기. 노안이 와버려갖고 20대 후반에. 네. 좀 뭐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공공택지고 또 분양가 네.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인데 청약제도 요거 다시 한번 또 숙지를 해야 그렇죠. 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예, 이제 좀 뭐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계속해서 반복 숙달이 가능하시도록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지구의 그 지역 배분 방식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는 30%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이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당첨 제한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10년간의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가점제 100%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이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이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면서 또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10년간의 전매 제한 기간이 부여가 되죠. 그리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거주 의무 기간은 5년간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을 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탄 이신도시 A59블록 금강 펜테리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왕뚜껑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주영남 소장님께서 꼭 왕뚜껑 두 개 먹도록 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 세세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뭐 느끼는데 뭐 라면은 역시 왕입니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 왕뚜껑 먹고 나중에 입주 잘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 왕배산 공원 때문에 여기까지 그 공원 온 가서 네. 공원에서 요즘 취식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깔끔하게 뒤처리만 하면 아니 먹고 또 칼로리가 있고 하니까 왕배산 공원 한 바퀴 또 왕배산 왕뚜껑 먹고 왕입니다요. 왕배산 공원 가서 고라니도 또 만나고 아 그렇죠. 예. 네, 고라니 꼭 보고 싶은데요. 동탄에 고라니 나타난다고 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고라니 성대모사 뭐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제가 그 어떻게 우는지 들어보긴 했어요. 아 들어봤어요? 네. 어떻게 우는 아니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근데 좀 네. 그 무슨 고라니가 벌써 긴장하신 것 같은데? 좀 울부짖듯이 하거든요? 네. 울부짖듯이? 네. 그럼 어떻게 흉내를 내야 되나? 하실 수 있을 것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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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라! 고라! 네. 고라니가 살고 있는 동탄 이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꾸잉꾸잉.